왜 이렇게 늦었어? 내릴 수가 없어. 여러분들 네. 정말 죄송한데요. 예. 앞으로 이광수 씨한테 잘하세요. 왜요? 여기서 거의 이광수 씨 장동건이에요. 아 예예. 예. 정말로. 아 저기 진짜 이제 하셨어요? 아 정말 장난 아니에요.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저거 어깨 힘들어하면 안 된다, 힘들어 앞에서. 아니. 형, 차에 오는 내내 선글라스 쓰고 있었어요. 정말. 아니, 오늘 날도 흐린데 무슨. 예. 런닝맨의 이광수였군요. 이광수의 런닝맨이죠. 이광수의 런닝맨. 아, 그러니까 그 정도. 베트남에서만큼은 이광수의 런닝맨이죠. 자,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. 네. 이제 아홉 개의 검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공연을 보여드릴게요. 공연에 뭐 힌트가 있나? 야, 이게 무슨 또 공연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나? 아, 딱 됐어. 어, 진짜 궁금해. 이야. 라이브예요, 진짜 직접 하시네. 아, 저기서 하시네. 한 명의 왕과 한 명의 신하와 장군과 노젓는 사람이 지금 베레 타고. 맨 뒤에 이광수 아니야, 저거? 야, 뭔 소리야, 광수 내 아들지. 야, 배가 물이 너무 잠겨 있다. 괜찮아보다, 진짜. 이게 뭐야? 야, 근데 저기 세 명이야, 세 명. 그래서 노젓는 사람 빼면 팀이 우리 세 명이잖아. 오. 오. 아주 아, 운치가 있네. 어? 우리가 없네.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가운데 있을게. 아, 여기 있네, 여기. 아, 오랜만이네, 몇 PD. 자, 여러분은요. 자, 여기는 베트남에 오신 걸 환영하고.